사고가 난 후 처음으로 걸었다. 상당한 돈을 벌었다. 꿈에 그리던 집과 배우자, 자동차, 직장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알고 싶으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그 방법만 알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런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고 인류의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 또 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크릿입니다.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극소수의 지배계급에서만 공유되어 왔습니다. 지배계급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비밀을 급비에 붙였고 자신들만 이 비밀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론다 버니 시크릿이라는 영상과 책을 공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비밀을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중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갑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붙는다든가 바닷물이 산꼭대기로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비밀 역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버는 이 법칙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만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끌어당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이성과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나요? 혹시 아주 멋지고 예쁜 이성과 연애를 하고 있나요? 혹시 한강에 보이는 멋진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모두 내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나요? 혹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성 친구가 없으신가요? 혹시 나만의 집을 갖고 싶은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셨나요? 마찬가지로 모두 내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인류의 커다란 업적을 남긴 모든 위인들은 모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했고 이 법칙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37%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자들이 탐욕스럽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했고 이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잘못 활용한 것이지요. 물론 부자 중 일부는 자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서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메커니즘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모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끌어당겼다는 것에 대해 아직 동의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가난을 끌어당기지 않았어. 나는 이런 암을 끌어당기지 않았어. 나는 이런 뚱뚱한 내 몸을 끌어당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끌어당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른다고 말하는 부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쫓기 위해서 이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